인기야. 인기쟁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너무 부끄럽다고. 어른들이 있잖아. 너무 부끄러워. 어머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됐죠? 끝. 안녕하세요. 담노이사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추천해드린 RSDT 충전기, 이제 파워뱅크에 하는 배댄스 충전 가능한 충전기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서 DIY 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충전기나 저 영상에 보면 이런 유나 충전기 사용하는 영상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볼 때 보면 이렇게 SMP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가지고 항상 사용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는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충전기가 기능성 충전기는 DC인 DC예요. DC를 공급받아가지고 DC를 작업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 서플라이어 이런 거 이제 주문하게 되면 용량 작은 거는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난 30A 충전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한 400W만 돼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파워. 거기 한 700W짜리가 새 제품이 저렴한 거는 4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이든가 안 그러면 컴퓨터 파워 보면 중고도 많이 나와 있어요. 괜찮은 제품들이 그럼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 파워 서플라이어처럼 DIY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되게 복잡한 걸 만들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에 파워 서플라이어 안에 USB 더 넣고, 그러니까 이제 볼트메타 더 넣고, 그 이제 파워메타도 넣고 해가지고 막 기능 많은 거 DIY 할까 생각했는데, 여기는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볼트메타 넣고 가변으로 이렇게 전압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출력도 가능해가 충전도 바로 파워뱅크 충전할 수 있게 이것보다 약간 복잡하게 만들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근데 저 채널 봐주시는 분이 이렇게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게 미리 만들 난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 12V만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꼽아가지고 전기가 제가 넣습니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스위치만 작동되면 이 충전기에 바로 전원 공급할 수 있는 이 단순한 기능만 넣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이 단순한 기능만 만들 수 있도록 지금 DIY 이 컴퓨터 파워 가지고 DIY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한데 드라이버 가지고 나사 한 8개만 풀고 선 몇 개 잘라가지고 납땜 한번 하고 구멍 두 개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700W 큰 파워인데 여기 보시면 효율이 80% 정도 나온다 보시고, 보면 여기 12V 있죠. 12V가 59.3A까지 지원해주면 70% 정도, 80%나 70% 보더라도 40A 정도 전원을 공급해주고 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약간만 더 복잡하게 하려면 이 컴퓨터 파워에서 5V가 나오거든요. 5V가 이거는 24A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것도 3.3V 24A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선만 연결하면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자기가 더 필요한 단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가장 기본 12V 전원 빼서는 방법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요거 연결해가지고 이거 연결해가지고 단자 만드시면 5V USB 됩니다. 이거 하고 이거 연결하시면 3.3V 됩니다.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컴퓨터 파워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전원을 연결하고 여기에 보면 가장 핀이 많은 거, 핀 많은 거 있죠. 여기 보면 딱 보면 여기 문의인 쪽에 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연두색 선이 있어요. 연두색 선하고 옆에 검정색 선 있죠. 4번, 5번 이 두 개만 어슬시켜 주십시오. 이 핀셋이나 뭐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전원을 일단 끌게요. 이 두 개 이렇게 핀셋을 연결시켜가지고 전원을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 이상 없는 겁니다. 그 연두색 선입니다. 보통 연두색이 네 번째에 있습니다. 연두색 선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검정색 선 두 개를 플러스 시켜주면 이렇게 팬이 작동합니다. 이거 빼면 팬이 작동 안 합니다. 꺼집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 처음 하신 분은 이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없이 팬이 작동하면 이 컴퓨터 파워는 일단 전원은 공급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하시고 스위치하고 다 분리하시고 컴퓨터 파워마다 약간씩 틀린데 여기 4개 나사 풀어주면 됩니다. 그 밀봉실이 있는데 이거 제거하시고 나사 4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푼 다음에 요 옆에 제끼면 인쇼 패키지입니다. 인쇼 패키지고 핀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핀 연결되어 있는 거 분리해 주십시오.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분리해 주고 한쪽을 빼놓으시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나사가 인쇼 나사가 있습니다. 총 네 군데 있거든요. 그거 풀어 주십시오. 풀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안 풀어주셔도 되는데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풉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 스위치하고 연결된 핀 두 핀이 있어요. 이거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분리해 주고 이거 빼십시오. 저는 중고 샀기 때문에 먼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먼지를 좀 털어줍니다. 여기 보면 아까 네 번째 연두색 선이었죠. 컴퓨터 파워의 연두색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 이 선입니다. 그러면 연두색 선은 좀 여유있게 조금 선이 마이너스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잘라주십시오. 그 연두색 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전선이 많아요. 나머지 이거는 그냥 잘라버리면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 검정색 여기 중간에 있는 거는 자르지 마십시오. 실수 잘랄 때도 연결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요 녹화를 했는지 알고 실컷 설명했는데 녹화가 안 됐네요. 갑자기 이 깨끗한 화면이 왔는데 요게 기판에 보면 플러스 3.3V 그 다음 플러스 5V 플러스 12V 검정색이 있어요. 그럼 3.3V 같은 경우는 중앙색 선이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5V는 빨간색 선이 있고 12V는 노란색 선, 그 뒤에 측면에 검정색 선이 쫙 있습니다. 그 밑둥을 다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선, 이 연두색 선 빼고 이 검정색 선, 그 개별 있는 검정색 선 한 개하고 연두색 선 빼고는 나머지 선을 다 잘라버리면 돼요. 그 깔끔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두색 선 한 개 살리난 거 여기 검정색 제거했던데 마이너스거든요.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주면 전원이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선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공통된 마이너스입니다. 몇 볼트의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래서 선을 잘라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아까 검정색 잘랐던 데다가 한 두 개 단자 물리가지고 납땜을 해주십시오.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단자 잘랐던데 왜 제가 검정색 몇 가닥 난가두면 안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잘랐던 이유는 저는 실리콘 전선을 씁니다. 근데 컴퓨터에 있는 전선은 일반 PVC 전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콘 전선 쓰기 위해서 다 잘랐는데 일반분들은 실리콘 전선 안하고 그냥 PVC 선 할 것 같으면 12V 쓰실 때는 검정색 선은 몇 개 한 두 뭉치 남겨 두시고요. 그거 노란색 12V 한 뭉치 정도 남겨 두시면 되고요. 5V 또 빼 쓰시려면 빨간색 선 한 뭉치 정도 남겨두면 돼요. 3.3V 또 선 필요한 거 허용량만 생각해가지고 제외하고는 다 필요한 것만 빼고는 다 잘라면 되고요. 저는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을 한 개 뺐습니다. 검정색. 그리고 저는 빨간색 선을 12V에다 뺄 거예요. 아까 전에 노란색 제거했던데 요 12V에다가 두 개 정도 연결할 거고요. 실리콘 전선 하신 분은 이 기판에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12V 적혀 있고 이쪽에 조그마한데 여기 5V하고 적혀 있어요. 글자가 그 옆에가 3.3V하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 아까 노란색이 여기 있었고요. 검정색이 여기 있었고 여기 빨간선이 있고 여기 중앙색 선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12V 필요하면 노란색 제거하는데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5V가 필요하신 분은 5V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빨간색 선은 12V만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12V만 연결할 겁니다. 5V 필요하신 분은 아까 전에 빨간색 제거했던 데 있죠. 거기다가 선 한 개 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공통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12V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나나 잭을 자 여기다가 구멍을 걸자 있는 부분을 뚫을 생각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조립하면 끝납니다. 조립하기 전에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잘 돌아가죠, 팬이. 이 부분을 풀어가지고 빨간 거는 빨간 선.
검은 거는 검정선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충전기 컴퓨터 전원 ON 해보시고 이게 입력 쪽에 넣어보십니다. 아, 오늘 계속 실수하네요. 설명 실금 다 했는데 녹화 버튼 안 눌렸어요 또. 그래서 이거 먼저 가조립이 됐습니다. 가조립을 먼저 하고 이게 전원을 켠 다음에 펜 돌아가면 이 DC-DC 배터리 충전이 있는 기능 유나도 똑같습니다. 이 기계에 이렇게 꼽으셔가지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충전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전원까지 넣으면 이게 완성된 겁니다. 저렴하게 우리 주변에 흔히 구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 가지고 이제 DC-DC 충전기 특히 배터리 충전할 때 그때 이제 전원 공급 장치로 깔끔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2V 전원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충전기 두 개, 세 개 돌리고 싶다. 그럼 이 단자만 두 개, 세 개 만들어주시고 전선만 더 굵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두 대, 세 대까지 가능합니다. 왜냐 700W급인데 저는 컴퓨터 파워가 700W가 스펙상은 한 50A가 넘기 때문에 이런 충전기 작은 거는 어떤 게 14A까지 충전 가능한 건데 이게 300W짜리입니다. 그럼 두 대 동시에 돌리면 약간은 부족하지만 두 대 동시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그래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충전기 안 그러면 DC-DC IC 충전기라고 하죠. 충전기의 전원 공급 장치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만드실 때 필요할 때 단자가 아까 5V나 그런 거 더 빼쓰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십시오.